들리나요 시청자분들 잘 들리시나요? 자 그럼 두 번째 이트 박카 테이크 다운. 아 영민아 나와라. 영민아 잠깐만. 영민아 근데 미안한데 뭐라고요? 여자친구 있으신가요? 여자친구도 있다. 여자친구 있다고? 여자친구. 고마워요. 다음에 같이 방송해요. 진짜로. 아 수고했다 사장아. 자 이번에는 특별하게 안대를 착용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지? 안대까지? 자 그러면 안대를 하고 안대를 벗어주세요. 뭐야? 포스트 좀 봐주세요. 예? 포스트 좀 봐주세요. 네 번째 멤버 곡에 사전에 얘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뭐 씨발 우리한테 얘기한 일단은 뭘 지 혼자로 결정. 아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였어요. 아 오케이 제가 이 BJ분을 섭외만 해왔습니다. 와 이거 씨발 뭐야 변하고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. 그냥 또 수장님한테 허락 안 받고 무조건 영쿨입니다 하는 것도 그냥 그렇기 때문에 누군데? 영쿠루의 신생아 BJ 구카인이라고 합니다. 아 구라치지 마. 드립이고요. 아 구라죠. 야, 한 분 모셔왔습니다. 아 깜짝이야. 기대해 주세요. 아 깜짝이야. 안 돼 선수. 아 진짠가요 이거? 나 만약 그 사람 선수를 당신 씨발 방송의 신으로 생각한다. 진짜. 자 BJ 분 들어주세요. 아? 정글은 저 튜브. 정글은 누가 보래도 저 튜브죠. 예크! 어우 지어치기 말하지 말고요 왔어? 난리 왔어? 아니지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채팅창 반응 말씀해드릴게요. 네. 오 극락 대박이다 진짜로? 윤종이부터 안대를 벗도록 하겠습니다. 야 나 너 연기하면 죽여. 반응 벗어? 어 벗으세요. 아 구라 아 지랄하지마 구라 아이씨 하지마 개구라야 이거 아 구라 치지마 빨리 말하지 말고요 진짜예요? 아 진짜로? 내가 생각하는 분이야? 자 일단 지금 신선하다고 난리가 나고 극락이라고 난리가 났어요. 진짜라고요? 고성님 네. 시청자가 5,000명이 더 늘었어요. 어? 아 진짜야? 아 진짜야? 아니 말해 자 그러면 고성님 안대를 벗어주세요. 아 이거 불안하네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라데시가 왜 해 저라데시 여기서 왜 나와? 아니 라데시가 아니 근데 진짜 둘 다 몰랐어 아 진짜로? 진짜 몰랐어 아예 얘기 안 했어 아 저라데님이에요?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영크루가 네 번째 멤버를 뽑아야 되긴 하잖아.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도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 몇 명을 추렸어요. 라데시한테 존나 진지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라데시가 형이랑 술 한잔 하자. 그래가지고 술자리에서 제가 꼬셨어요. 아 근데 이게 진짜 완전 교활한 사람인 게 뭐냐면 네네네. 그 술자리에서 되게 엄중 진지한 분위기로 저한테 카톡을 해요. 네. 누굴 뭐 체벌하듯이 그래갖고 난 내가 뭐 잘못했나? 뭐 보라 형들한테 그래갖고 갔어요. 그거 왜 부르신 거야? 하니까 형이 이따가 술 먹고 알려줄게. 아 좋겠다 술 먹고 나 존나 혼나가 보다 좋겠다 나 어떡하지? 일단 술 일단 먹고 기분이 이제 극락이었어요. 극락인 상황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거는 어떠한 부탁이어도 거절할 수 없는 그 기분이야. 딱 그 극락 기분에서 그걸 알아 말 해봤나 봐요. 그때 딱 영프로 나댔어. 난 거기에서 어떤 부탁이 들어와도 나는 거절할 수가 없는 기분. 아니 근데 나는 라데님은 솔직히 말할게요. 아프리카도 엄청 잘 되시고 그래. 유튜브도 유튜브가 진짜 엄청 잘 되셔서 보라 딱히 할 필요가 없어.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가끔 그래, 이렇게 시너지 나면은 재밌긴 하지. 그래 뭐 깨박이 김민규처럼 저는 이제 롤 관련된 거 이제 딱 내가 필요한 자리만 딱딱 가요. 근데 요즘에 대세가 뭔지 알아? 보라랑 롤 접목해서 하는 게 최강이야. 맞아. 제가 심을 처음 봐요. 보라 관상이야. 캐릭터 그냥 미쳤어. 아니야 네? 여러분 그냥 보라 느낌 확 가까이 와봐. 똑같이 생겼잖아. 아니 진짜 평소에 진짜 팬인 게 제가 군대 가서 롤 배웠는데 정글 했거든요? 거짓말 안 치고 진짜로 절하대 리신 앨리스 보고 배웠어요. 아 그치 그래서 내가 미드로 바꿨잖아. 아니 나 정글은 솔직히 누가 봐도 누가 다 아 뭐라는데 돌았나 이거 그럼 리신은 화려한 플레이 못 따라간다니까. 여왕 역시 프로게이머 그리고 달라 그리고 태페닉상 염이에요. 나 이제 이 양만한테 진짜 네네네 빡치는 거 있어. 왜 말해보세요. 그 사건 있고 제가 어쨌든 복귀를 하고 나서 이 사람 1명씩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X한테 이러는 거야. 아 그랬죠. 아 다시 시작을 했죠. 나 클립 봤어. 클립 봤어. 아니. 클립도 어떻게 봤냐면 쪽지가 저한테 왔어요. 쪽지 온 아이디들이 보면은
연방원 이런 연방원 너 씨발 새끼 너 그래서 들어가 연방원 걔 존나 무서워 걔네들이 그걸 쪽지로 보내줘갖고 연봉생이가 뭐 무슨 발언하고 다닌 줄 아냐고 나한테 쪽지로 와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전하대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김민규 씨도 막 이렇게 하고 해박 씨도 하고 좀 스펙트럼을 넓힐 때가 왔어 아 그지 그지 진짜 왜냐면 그럼 일단 고성이는 들어오라나 많이 난 솔직히 말할게 전하대 들어온다 하지? 그냥 저크루로 해. 대명 스킬. 아, 그건 맞긴 해. 왜냐면 시장들이 원래 다 네. 이끌어주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. 네네네. 우리는 아메리칸 마인드야. 아, 어, 우리는 아메리칸 마인드. 우리 아메리칸 마인드야. 그래. 유튜브가 올리기가 좀 애매해요. 솔직히 말해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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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모호? 다 벌써 그려지는데 딱 들어와. 막 롤 콘텐츠도 많고 같이 막 보라 콘텐츠도 하고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그 제가 일단 주제를 몇 개 아, 주제 있어. 좋다. 하긴 했는데. 첫 번째, 염크루에 들어오게 된 다음에 자신이 하고 싶은 포지션은? 그렇죠? 제가 막내라서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보라도 처음이잖아요. 그리고 또 팀게임 전화대. 팀게임 존나 못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루가 보면 팀게임이에요, 하나에.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감을 갖지 말아주세요. 같이 이건 약속해줘. 근데 미안한데 우리도 기대감 없어. 예. 자 그럼 다음 주에 영크로서 딱 한 가지 컨텐츠를 한다면 어떤 컨텐츠를 하고 싶은지 만약에 얘를 해보고 싶은 우리랑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뭐 예시 중에 좀 어떤 거 좀 예시 뭐 여행 방송도 있고 술 먹방도 있고 롤 훈련소 아 진짜로? 아 그런 거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여자 롤 BJ 하고 합숙 방송 막 이런 거 롤 훈련소 그 안에 컨텐츠 하고 롤 훈련소 아 그거는 나 진짜 재밌게 잘 살 수 있어 뭐 그런 거 난 그 나오는데 자 다음 주로 또 있습니다 네. 다음 주제 영크로의 다섯 번째 멤버를 뽑는다 아 만약에 하고 싶은지 아 맞아 롤 BJ도 되고 뭐 게임 BJ도 되고 아니 보라 BJ도 되고 아무나 잠깐만 여기 이 그림에다가 동선 나오나요? 그 동선 나오나? 아니 김어찌맨 빼 김어찌맨 아까 영크루 그 네. 보니까 한 명 할 때 그 소주 한 병씩 다 원샷 타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거 이식 있지 않았어?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 뭐 하라는 게 아니야 자, 안 하셔도 돼요. 내가 계란말 꺼낸 거. 그때 진짜 원. 절하듯이 온대, 절하듯이, 절하듯이! 아, 내가 먹으면 레전드야, 절하듯이. 내가 생각해 보는 거잖아.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요동칠 것 같아. 나 무슨 기분인지 알아. 나도 저랬어. 그러니까. 나 진짜 확실한 거 말할게. 소주 원샷 했어. 안 들어. 나 이거 거꾸로 들어요. 뭐야, 깜짝 놀랐어. 봐봐, 형. 진짜인지 아닌지 봐봐. 솔직히. 알 수가 없어! 진짜 이거 피해서 말했어! 근데 많은 사연이 있어 이 사람도! 전하님 한마디만 할게요 네. 저는 당신이 거짓이어도 좋아요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실물 본 것만으로도 오늘 저는 만족하고 이거 하신 거 그럼 안 오지! 개소리야! 감성팔이 오케이 오케이 감성팔이 오케이 맞아 왔다는 것만 잠깐만 네. 나 감성팔이 싫어하는 거 같아 아 알았어 나에 대한 좀 연구 같아 아 진짜로 아 이런 거 싫어? 와라 남자답게 말한다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야? 수장님 저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, 예. 진짜 뭔가 오늘 내 K형 역시 진짜. 방송감 맛있겠습니다 아 진짜야? 마대사 네가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와 뭐야 와 뭐야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와 시발 야 기분 좋다 젖박이 형님들 저도 젖박입니다 진짜로 맞아요 저도 젖박이에요 정글은 저튜브 네. 마대사 소주 한 병 원샷 했다 너 그냥 런하면 너 윤종이 저 보성이는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아주세요 전하대님 전하대 본인이 끝나면 말씀해주세요 끝났습니까? 고민?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하나 둘 셋 한번 눈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어? 자 블라인드를 내려주세요 와! 나이스! 진짜로 해야지 이거는 나이스! 아 이거는! 나이스! 아 근데 왜 이유가 뭐야 라데사 이유로 이러면 들어올게 아니 이미 근데 이렇게 하고 솔직히 그냥 가면 좀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드립이고 근데 확실히 술 먹은 게 컸나요? 아 이거 좀 컸어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컸지 이거 아니고 먹는 속도가 존나 깜짝 놀랐어 진짜 잘 먹어 이 형은 미쳤어 진짜로 널 위해서라면 인정 배려 이 시발에 재밌는 거 해갖고 진짜 우리 라네님이 딱 들어왔으니까 재밌는 거 해갖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건전하고 유튜브하고 정말 그래. 재밌는 걸 한번 가자 진짜로 아 진짜. 멤버 딱 좋아 내가 좋아 진짜 좋아 말도 안 돼 이름 안 해도 될까요? 네 드디어 유튜브 메이저 들어왔다
영크루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.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나서 소감이나 뭐 포부 정도. 아, 진짜 제가 그 물론 보라 이런 거를 거의 안 해봤지만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진짜 에너지 다 쏟아가서 할게요 진짜로. 와, 와 진짜 멋있다. 야, 멋있다. 이렇게 열심히 하죠. 와, 와 멋있다. 아,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끼리 회식하고 술 한잔하면서 좀 방송적 진지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사진 하나 올리자 오늘은 진짜로. 아, 가게부터 가게부터. 자 하나 셋 다 V 할까? 하나 둘 셋.